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한윤대 교수님하고 정말 온 국민이 다 아는 병 치질. 치질은 체질입니까? 아니면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그 두 가지가 혼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거나 뭐 운동 습관도 네네. 관련이 있고 그럼요. 타고난 어떤 성향 같은 것도 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치질이 뭐예요? 정확하게 좀 의사답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의사 같지 않은? 이제부터 의사로 바꾸겠습니다. 치질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맹장 수술과 같이 엄밀히 말하면 용어가 잘못되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맹장 수술도 엄밀히 말하면 맹장이 아니라 충수여야 되고 치질은 사실은 말하면 치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항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총칭을 해서 치질 그 안에는 이제 치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 치질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게 치핵이고요. 영어로 헤모로이드가 되고 항문 옆으로 별도의 이제 염증이 만성염증을 통해서 길이 생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치루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치열이라고 해서 이제 항문 쪽 괄약근 같은 데가 이제 찢어지고 낫는 과정 속에 흉터처럼 딱딱해지고 하면서 그쪽에 이제 상처가 잘 안 아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로 이 크게 세 가지를 총칭하여 치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60-70% 가까이를 치핵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치핵에 해당하는 치루하고 치열 네 요것도 증상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요? 다르죠. 네, 다르죠. 치열은 주로 이제 그 찢어지는 아픔이 제일 많고 피가 좀 나는 경우들이 약간 있지만 튀어나오고 돌출되고 이런 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루 같은 경우는 항문 주위 농양이 같이 종종 오게 되는데 항문 주변이 붓고 빨갛고 열감이 생기면서 팅팅 부어서 엄청 아픔이 와서 그런 농을 제거해서 배농하고 나면 가라앉으면서 이제 원흉이 됐던 치루 길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혹시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대변이 이제 딱딱해져가지고 덩어리가 나가야 되는데 좁아 막 이렇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안에 점막이나 이런 게 좀 밖으로 나오면 치핵이 되고 세게 막 뚫고 나갔다가 찢어져 그러면 치열이고 이렇게 막 계속 노력하다가 약간 어디 샛길이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뭐 문제가 생겨 이러면 치루고 이렇게 말해도 돼요? 대장문학과 전문 저기 자격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원리를 벌써 찾아버리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약간 원리를 닮으신 분이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오늘 저 치질이라기보다는 치질 수술이 네. 주제니까 요거는 이제 마취를 뭐 전신 마취도 하고 국소 마취도 하고 선택입니까? 어때요? 네.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마취과 의사의 선택이에요.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고요. 전신 마취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위만 마취가 되면 될 때 어떤 방식을 택하는 상관은 없는데 환자의 그 마취의 위험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심혈관 계열의 약을 드셔서 피가 이렇게 무르게 해야 되는 아스피린이나 그런 약들을 드실 경우는 아무래도 척추 마취를 하거나 이렇게 바늘을 꽂기가 위험하면 전신 마취를 더 권유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수술 방법은 옛날에는 그냥 이제 칼과 이렇게 실과 바늘과 이런 걸로 했는데 요새는 무슨 기구들도 많이 쓰던데요? 아, 네. 기구들도 이제 뭐 많이 생겼죠. PPH라고 하는 원형 문합기가 있고요. 스타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어서 약간 변형된 것들도 있습니다. 테이플링 기기들이 이제 암 수술할 때도 장을 연결할 때 그걸 쓰게 되는데 항문 위로 넣어서 이제 특정 부분들을 잘라내고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튀어나온 외층이나 이런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지만 네. 원형 문합기 같은 것들은 집어넣어서 치핵들이 나와 있는데 그 위쪽을 잘라서 끄집어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굳이 손보지 않고 잡아 끌어올리면 이렇게 처진 애들이 역살 잡고 끌어올려버리는 거죠. 놓으면 다시 내려오죠. 놓지 않죠. 이 기계가 이렇게 잡아 이렇게 거의 문합이 생겨 있으니까 스테이플링으로. 잡아져 찢는다고요? 그쵸 거기를? 이렇게 그쵸 찝혀 있는 거죠 위로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링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죠. 링 모양이 남아 있죠. 어쨌든 네네, 스테이플 라인이 있죠. 이렇게 평평하던 곳을 이렇게 근데 모아가지고 놓은 거예요. 꽤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코자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덮으면서 이제 스카처럼 흔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항상 다 스테이플 라인이 다 노출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찝은 그 물질 흔적들이 그게 있죠. 실처럼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녹아 없어지진 않습니다. 남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끌어올려 갖고 잔머리만 정리하는 형태로 하면 출혈이 좀 적거나 뭐 이런 장점이 있나요? 아래쪽을 손볼 때가 이제 외치핵 쪽에 바깥을 건드리는 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플링을 해서 당겨 놓으면은 사실 장점은
통증이 없습니다. 위쪽은 우리가 장은 통증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술하고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치질 수술 후에 최고의 고통이 첫 배변을 하러 가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가끔 이제 잘못되면 앞에 뭐 이걸 찝는데 앞쪽에 여자 질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찝히면은 피스트라처럼 문제가 되기도 할 수 있어서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다 둘 다 건강보험은 되는 거죠? 네네, 보험 되는 겁니다. 그 치질 수술을 하고 나면 항문이 약해진다더라. 괄약근의 힘이 약해진 그런 거죠. 뭔가 배변이 네. 내 마음대로 약간 안 되는 거. 급동이 왔을 때 못 참는다 이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괄약근에 혹시 손상이 혹시나 오게 되면 사실 과하게 수술하게 된 경우인데 이제 그러면은 변을 보는 게 조절이 조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수술을 너무 과하게 하신 경우가 되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어쨌든 점막들을 일부 절제를 하고 제거를 하다 보니까 항문 주변의 환경들이 조금 이전과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배변 같은 게 내 예전과 다른 느낌으로 변 화장실을 가게 되고 이런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동을 못 참는 느낌이다. 내지는 가스가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더 자주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주변 환경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나 혹은 어느 정도 돌아오게 될 수가 있어서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 거. 네. 치질 수술을 하려면은 금식하고 관장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관장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술하는데 자꾸 똥이 나오면 시야가 되니까. 시야 우리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처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대장암 직장암은 수술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답이 넣어놔야 되지만 이제 치액 수술은 오랜 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감안해도 관장 정도 한 번만 해도 아무는데 얼마나 걸려요? 좀 덜 아플 때 저는 이제 원형문학기보다는 절제를 좀 더 네.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수술할 때 말씀을 드리죠. 아픕니다. 수술을 하고 2, 3주 정도 평균적으로 좀 아프고요. 첫 주 정도는 굉장히 좀 아프고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똥 쌀 땐 진짜 아프고 한 둘째 주부터는 좀 가라앉아서 지낼만 하면서 셋째 주부터는 이제 완전히 괜찮다는 분들 계시고 조금 그게 길어지면 한두 주가 더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치액 수술을 하고 어쨌든 환자가 한 번은 외래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2주 이상 뒤로 오게 합니다. 첫째 주에 오면 내가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수술 안 했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내셔. 네. 그래서 사람이 화를 할 땐 옆에 있으면 안 되고 그 화가 가라앉을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주에서 3주 있다 오면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으시다는 거. 이제 괜찮은데 진짜 처음에는 내가 왜 수술했지? 막 이런 식으로. 진통제 같은 거 먹어요? 드리죠. 진통제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 이제 완화제도 좀 네. 드리고 항문적 혈류 개선제도 좀 드리고 이런 걸 같이 잘 섞어서 드립니다. 그걸 그래도 먹어도 아프다는 거잖아요. 국수 마취제 같은 거 처방해 주시면 안 돼요? 드리는 항문 연고들에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자꾸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 손으로라도 오히려. 그래서 먹는 약으로 드리긴 하죠. 근데 이제 똥을 싸는 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견제합니다. 견제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임신함으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임신한 분인데 갑자기 치질이 너무 심해졌다 이러면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미룹니까? 그러면? 마취 문제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심하시면 항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항문이 치질을 덮여서 그런 경우는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부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절제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막 심하게 돼 있는 경우는 일단은 따뜻한 물로 자욕을 해주고 이렇게 변도 아까 말한 듯이 좀 완화시키고 이러면서 기다리면 이제 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라앉은 시점이 되어야 아, 이 부분이 주로 부었던 부분이고 튀어나왔던 부분이니까 잘라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서 모든 경우에 바로 수술하진 않고 상황에 맞춰서 언제는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야 됩니까? 치액 수술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초기에는 출혈이고 추후에는 좁아지거나 변실금처럼 이제 괄약근의 손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괄약근 손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과하게 수술이 된 경우라서 수술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상처가 있는데 그쪽으로 변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찢어지고 이러면서 피가 나는데 진짜 심하면 헤모글로빈이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가 엄청 나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무시하고 피 나네 라고 하다가 그냥 쓰러지십니다 완전히. 그래서 출혈을 무시할 수 없으나 당연히 상처가 있는데 똥을 싸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 점상 출혈로 피가 조금씩 묻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정말 변기에 뚝뚝뚝뚝 떨어지면 떨어지네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혈압으로 훅. 3.0이라는 건 수혈해야 되는 수혈해야 됩니다. 수혈 뭐 7, 8부터 그거보다 절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나는 거는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묻어나고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흐르면 병원 응급진료라. 그리고 이제 출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혈인데 이제 압박해서 지혈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뭐 자기 혼자 하긴 어렵겠지만 수건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꽉 눌러주고 있고 혹은 꽉 앉아서 꽉 누르고 있는 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요즘은 심장 질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플레타리나 이렇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고 사실 약을 다시 재개하는 시점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질 수술 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혹시 있을지? 안 된 거 라기보다는 결국은 변비를 유발하는 네, 음식을 피하는 게 좋죠. 결국은 왜냐하면 똥이 딱딱하고 클수록 내가 밀어내기 위해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연관되는데 그렇게 힘을 주면서 똥을 싸다가 점막이 쳐서 피가 나고 서혈부 탈장이 와서 치질 수술 받으시고 하나 얹어서 저한테 탈장 수술까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주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치질 수술 많이 하시는 사실 뭐 다른 수술도 많이 하십니다만 네, 대장항문외과의 네. 한윤재 교수님 모시고 아니 참 저거 공개해야죠 채널 아 대장장인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도대체 대학병원 의사는 뭐 하고 사나의 관점에서 사실은 막 응급 수술하는 것도 올려져 있고 막 그랬거든요. 날밤 싸고 있고 이런 거 때로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 뭐 상황들 또 뭐 질문사항 이런 거 올려주시면 또 관련된 대답도 해드릴 수 있고 대학병원 의사들이 맨날 바쁘고 이래서 외래 진료보면 막 더 질문 못하시고 사실 시간이 모자라게 되고 더 설명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남겨드리려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한윤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